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문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라도 좋았던 나던 여행은 와 이게 분명히 장난이 아니야. 이래. 어, 무서워. 예. 예. 아, 이게 무슨 낚시야. 저 리얼 낚시인 줄 알았어요. 문샤인 각오 한 마디. 처음으로 형을 이겨보겠습니다. 와. 군대타가 일어나라. 평생 이겨본 적이 없죠? 없죠. 이기면 음반이 못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대표님의 대표님 각오 한 마디. 단 한 번 좋은 게 없죠. 전승을 이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이 이기면 회식 고기 쏩니까? 쏩니다. 아하! 시작! 아, 끝이야. 이거 끝이야. 대치! 대치! 네, 하나, 한 마리. 형, 빨리 내려. 아하! 이 시야. 잡았는데. 1대1. 으악! 미쳤어요, 지금. 야, 잡아. 아, 야. 잡아. 이거 이 게임이야, 이거는? 나 3개야, 오케이! 나 있어! 7! 야, 그거 아니에요. 저거. 오! 저거 대표님 바로 시켜주세요. 3, 2, 야, 3, 야, 3, 2, 야, 1, 야, 1, 야,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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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문샤인 반칙으로 한 마리 빼세요. 빼겠습니다. 한 마리. 네. 두 마리. 그렇죠. 세 마리. 네. 네 마리. 이건 뭐. 다섯 마리. 이게 더 좋네요. 대표님. 이게 더 좋아. 마리. 이건 침착한 사람이 잘하거든.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입니다. 자, 벌칙. 짠. 따라란. 짜잔. 짠짠. 짜잔. 짠짠. 짜잔.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짠! 아이고야. 아, 이거 어떻게 온 거야? 오렌지처럼? 야, 니는 회사 생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 아우. 냄새 되게 좋다. 그게 아닌데 이거? 반응 대박. 와, 우린 이런 스타일이야. 괜찮지? 괜찮은데? 아, 이거 뭐가 벌칙이에요 이게? 레몬 잘못 산 것 같아. 야, 레몬 잘못 샀네. 야, 너도 먹어봐, 야, 먹어봐. 어? 기다려. 아, 야, 우리가 게임쳤는데. 아버지 식사하시는 오케이. 남자가 힘이거든, 파워. 80으로. 아, 나 80. 80으로. 나도 80 못하는데.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운동을 끊은 지 28년 됐어요. 34살인데. 이거 우리는 못 이겨. 이길 수가 없대. 야, 가면 왜 히든카드 쓰자. 대표들끼리 갈변도에서 이기는 사람한테 제가 나가는데. 오, 교만. 교만. 가위바위보! 제가 나한테 기술 말했는데 가이네 이러는데 너 가이네. 힘이 장사야. 시작. 우와. 형님 안돼 포기하지 마 진짜 안돼. 아 안돼 포기하지 마 형님 아니야. 아 레벨이 다르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얘네 팀의 패배. 아, 음향 좋은데요? 아, 음향 좋은데요?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돌려보고 싶어. 더 크게 해야 돼. 거야. 널 사랑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hey!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해 자꾸만 깨어진 환상 속에서 너희들과 나를 가진 걸 서로 모아서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기록할게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캔디 캔디 아, 배 땡겨 죽겠다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해줘 세세 세세 예! 오! 요! 야 피스! 노래 몰라 DJ 사초 예!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서 밤을 새워 괴롭히다 네 가사 안 보인데 여기에요 뛰쳐가겠지 취했나봐 취했나봐 같애 네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애 추억이라면 지금 입으로 바람 들려 나 벗어나려고 치고나면 그랬어야 나도 미치겠지 예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이거 오예, 어떻게 한 점 들어줘요? 대표님 팀이 승리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는 저걸 말하면 돼요? 소원을? 소원! 아, 목이 다 뭐지 부담스럽네 앞으로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길거리 공연하자 길거리 공연 어디서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문션이라는 가수가 저희 회장님 막내 아들 분 되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일찍 나와서 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공연을 조금 망쳐서 이번 공연은 좀 완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분이 혹시 있어요? 아, 여기 네. 며칠 되셨어요? 곧 헤어지... 아, 죄송합니다. 이 곡 내용이 지금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곡인데요. 한 번만 나를 돌아보실 수 없니? 한 번만 내게 길 들어줄 수 없니?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아직 난 사랑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You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이. 어떠셨나요? 괜찮아요? 이번에 신나게 좀 분위기를 바꿔볼 건데요 제일 요즘에 핫한 브루노 말스 트레저 Give me your, give me your, give me your attention baby I gotta take you a little something 봐주세요 4명 정도 마음 훔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자 한 분은 그 옆에 남자친구 있던 것 같은데. 형 누가 10살 많아요. 오 마이 갓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할 건 아니야. 친구인데. 제 네. 친구예요. 자랑스럽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잘한 줄 몰랐어요. 아직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되게 솔직한 친구예요. 나는 우리 강훈 유모. 네, 저요. 엄마 같은 존재예요.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을까? 찍는 거야 지금? 너? 저 멋져졌습니다. 핑크 남자친구 싶습니다. 가습기. 귀여운 가습기. 식사하시죠? 다 배고픈데. 안 배고프세요? 일하러 갑시다. 안녕. 들어가십시오.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장난이고요. 저희 친형 주유소인데 마침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어서 형 도와주러 왔어요. 잘하고 있죠. 능숙하죠 되게. 야 근데 이거 유니폼 입고 해야 돼. 어? 혼자 이렇게 튀면 안 되는 거야. 자, 야 입어. 차 들어온다. 야, 네. 앞에 잠그고. 여기 앞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내를 잘해야 돼 항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2만 원이요. 휘발유요? 옳지. 한번 나가주세요. 네.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게 차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새 차는 서비스야, 서비스. 어? 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알아, 알아. 야, 이거 봐. 이 앞에. 앞에. 자, 이런 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스탑! 스탑! 말씀을 크게 해야 되고, 어?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돼. 지금 뒤에 차가 나와, 지금. 강훈아. 어? 바깥에서 하겠네.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보시다시피 전 잘하잖아요. 절대 게으른 편이 아니어서. 야, 광문아! 안녕하세요. 일로 들어와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나고 왔으니까 너가 좀 오늘 좀 해라, 올라가서. 뭔데? 작업 내용은 내가 올라가서 알려줄게. 예? 백선생님! 사부 위에 있어요? 네. 자. 느낌이 안 좋은데. 대원아! 바로 와, 대원아, 일로 와. 아유, 예쁘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형대와. 자, 일로 일로 들어와, 안으로. 야, 크림입니다. 야, 얘는 약간 좀. 어, 야, 옷 좀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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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일로 와. 니 할 일 저쪽에 있어. 자, 저기로 가서 봐. 어디 밑에. 이거야? 쭉 들어가. 아, 저기 있어. 끼가 이거.
자, 열심히 해. 오.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어떻게 다쳐?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다롱아? 이건 초콜릿이다. 너 왜 이렇게 맛있었어? 너 뭐 사람이야? 응? 맛있었어? 잘했어. 맛있어. 일단 네가 치워 다음엔. 하지 마. 고마워, 똥 치워줘서. 맛있어서 그러니. 야, 이 똥 다 치운 거예요? 다 치웠지. 와. 근데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어? 멋있겠어요, 이거. 가자. 그만 치워. 와. 사료 아니야, 이건 니 똥이야. 갈게. 죽여. 다른 죽여. 죽여. 자, 저기다 버려야 돼, 일로 와. 뭐 확 버리면. 아, 야, 뭐 기분 나빠?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성공! 힘들어? 물 좀 마실래? 야, 지금 뭐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지금. 어? 아, 지금 거의 2시간 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물? 누가? 야, 찾았다. 자, 뛰어가.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가족 식사 하러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 외식으로. 분위기 너무 좋죠. 아, 이쪽이 돼. 어, 아, 이거 아, 되게 자주 먹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것도. 찾으시는 뭐 프로필이나 그런 거 있죠?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시니까 까베르네 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 까베르네 쇼. 네네네. 네, 그럼 이쪽에 있는 네. 몽 발렌티노는 어, 네, 저 이태리에서 많이 예. 흔한 와인이시고. 예, 맞아요. 약간 까베르네 쇼면 품종에 바디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네네네. 따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이거 예,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엄마. 어. 카메라 많지? 어, 많네. 다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어쩌자고? 우리 이사님. 뭘 처음 봤나? 아니야, 우리 집 와서 밥 먹었어. 안 먹었나? 밥 먹는 거 먹었어? 네. 그때 털 이렇게 주고 한 사람 와서. 어? 아, 진기 실장님. 방문이 안내를 위해서 예, 예. 축하하면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 새로와 같이 열리라고. 오늘따라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어, 나도 처음 보는데. 가수 하고 싶었던 건 언제부터 그랬어? 저는 학사 따기 전에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냥 얘기한 거야? 아니야. 계속 하기 싫다 그랬어요? 한번 학년 때 바이올린을 안 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 돈을 뒤로 챙겨가지고 비자금을 만들고 많이 울었지. 다 공부해놓고 아우 포기했는데 아우 진짜 그건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요. 울지 마.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 부모는 똑같아. 어머니가 캐나다서부터 이태리까지 저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바이올린 얘기를 하면은 한이 좀 맺혀 있고 제가 그걸 못 풀어드려서 좀 죄송해요, 솔직하게. 우리 엄마는 난 아무것도 네. 포기 안 했는데도 울어 맨날 나만 보고. 내 얼굴이 슬프게 생겼나 봐. 캐나다에도 이제 한인타운 같은 게 있어요. 노래방이 딱 있어요. 낮에 이제 점심 먹고 노래 하나 불러 가자. 거기서 세레나데 쫙 해주는 거지. 여자는 끌림없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여자들이 그렇게 들끓고 들끓어. 아니 그냥 석강문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 좋은데? 애들이 상황 따뜻하게 잘 떴네. 우리 강문이가 잘 찍었네.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그만할래. 이거 너무 간 거 같은데. 뭐 요즘은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와 있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는구나 뭐 아니면 연습하는구나. 편안해서 제가 잠을 빨리 들어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네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좀 챙겼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흐트러지지 말고. 네. 안 흐트러지겠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 있어요? 네. 아쉬웠습니다. 등골 휘겠네. 왔어! 인사해. 너도 인사해. 뭐야? 개판이구만 이거. 개판이야. 세상의 결과야. 근데 모든 건 너한테 달렸다. 큰일 났다고.